네, 안녕하세요. 저는 KTB 자산운용 황준혁 매니저입니다. 제가 운용하고 있는 KTB 리틀빅스타 펀드는 14년 4월에 설정된 중소형 펀드로 제가 16년 12월 운용을 하게 된 이후로 펀드 수익률 53%, 벤치마크를 약 52.7%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올린 중소형 펀드입니다. 그동안 사실 코스피가 거의 4.5%, 동기간 4.5%, 코스닥은 20% 정도 이제 올랐었는데요. 코스닥은 사실 셀트리온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2월까지 코스닥 내에서의 비중이 10% 수준이었고, 그 기간 70%를 오르면서 사실 지수를 한 60, 70%포인트를 올려놓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의 이제 수익률도 코스닥의 지수 수익률도 약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실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변동성만 있었던 기간 동안 요즘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었던 원인은 결국 물론 중소형 펀드인 만큼 바텀업 리서치에 이제 철저히 입각을 해서 투자를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로의 차별화된 점은 탑다운의 뷰를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힘썼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사실 미국과 중국에 많이 종속이 되어 있고 수출 주도형 그리고 중간재로서의 중간재가 많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상황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매크로의 환경이 사실 17년 그리고 18년, 19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많은 매크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매크로 이벤트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중국에 종속되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이렇게 힘을 쏟는 것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바텀업과 탑다운의 그런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펀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중소형 시장이 계속적으로 대형주 대비 상대 강도도 높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책 부문입니다. 정책은 사실 17년 하반기 그리고 18년 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 안 좋게 변했고 글로벌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번 문재인 정부의 현 정권에서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 것은 단순히 지수를 부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가장 키 정책으로 꼽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이미 급격하게 올려놨고 이 최저임금을 사실 소화해줄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삼성전자 대기업의 그 초봉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비용 환경이 된 거고요. 그 고비용 환경을 이제 그런 최저임금 올려진 최저임금을 커버하면서 고용까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런 재무구조와 이런 세제 등의 이제 혜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또 2019년에 1년 만에 또 대통령이 직접 제2의 벤처붐을 이끌겠다 그러면서 핀테크나 바이오 등에 대한 규제 철폐, 샌드박스 규제 철폐 등을 좀 얘기를 했죠. 그런 정책적인 환경이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뭐 정치의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혹시나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코넥스라고 하는 그런 성장 사다리로서의 이런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 전 단계인 코넥스가 사실 지난 정권, 보수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되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존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키워야 되고 그것이 스타트업과 벤처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 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환경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IPO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IPO가 지난 작년에는 사실 공모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고요.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대여가 이제 많이 철회도 되고 지연이 되면서 대여는 없었지만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 작은 기업들이 사실 올해 수익률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올라와서
시총을 올려가는 과정에서 중소형주의 알파할 기회가 또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IPO를 합리적인 공모가에 잘 산정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도 여러 가지로 코너스톤이라든가 이런 제도 도입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기회는 더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또 중요한 이제 결국 지수도 기업들의 이제 합이고 결국 이익에 따라서 이제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이익의 우상향이고요. 이거 코스피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누어 보고 또 코스닥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대형주는 올해 아무래도 작년에 좋았던 IT가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많이 역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0, 30% 정도의 이제 이익 상승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주가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이익의 방향을 따라간다고 봤을 때 결국 이익이 올라가는 곳에서 알파를 찾아내는 것이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17년 하반기에 이제 상당히 슈퍼사이클이다,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이제 글로벌 모두가 그렸던 시기였습니다. 이익이 매우 크게 오름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그 대형주가 70%까지 이제 오르긴 했는데 PER은 사실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러한 것이 사실 글로벌 대비,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갖는 PER의 디스카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 기반 그리고 이익의 기반은 아직 제조업에 있고요. 이 제조업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 또는 그 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레이팅을 줄 수 없는 그 사이클의 산업이라 보고 그 한계가 PER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이제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 같은 뭐 우버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이런 대표적인 무형자산의 기업들은 PER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우버든 이렇게 테슬라든 60배든 100배든 단순히 12개월 포워드, 즉 1년 뒤에 PER 이익만을 바라보고 밸류에이션을 주지는 못하고 더 먼 그 나중에 벌어들일 가능성과 그 IP의 무형자산의 가치 등을 이제 할인해서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게 되고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확장도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정책적인 지원이 기반이 되는 가운데 IPO 통해서 이제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알파의 기회가 나오게 되고 이익도 우상향을 하면서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상대 강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